건배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8월 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4장부터 6장입니다. 다니엘 4장 27절 말씀.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4장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두 번째 꿈도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하고 첫 번째 꿈처럼 다니엘 곧 벨드사살이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왕위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할 것이라고 꿈을 해석해주면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지만 왕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듣지 않았습니다. 왕의 지위에서 쫓겨난 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달은 후에야 꿈의 해석대로 다시 왕위로 복귀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다니엘 5장 20절 말씀.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아멘.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쓰는 광경을 보고 놀라서 지혜자들에게 글자를 해석하라고 명하지만 실패하자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왕위가 교만 때문에 패한바되었음에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벨사살 왕 역시 교만하게 행함으로써 왕의 시대가 끝나고 나라가 나누어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며 우리에게 겸손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6장은 다니엘이 자신을 시기하는 무리들의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빠뜨려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목숨을 건지고 오히려 그를 음해하던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는 다리오 왕의 조서에 반하는 줄 알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성전을 향해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습관을 지속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를 끝까지 지켜보며 보살펴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실 구원을 희망하고 소망하며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